대를 이은 양궁 사랑으로 유명하죠. 정희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늘 한국 양궁 60주년을 맞아 또한번 대한민국 양궁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김아름 기자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경쟁자에 대한 배려, 선수들 간의 존중과 우애,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등입니다. 이러한 가치 덕분에 대한민국 양궁은 실력도 세계 최고로 발전했습니다. 1963년 국제 양궁연맹 가입을 시작으로 태동해 1983년 대한양궁협회 설립 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양궁. 반세기 이상 세계 무대에서 금빛 성적을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대한양궁협회는 오늘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한국양궁 60년 영광의 순간을 되짚고 양궁인의 화합과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희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양궁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국 양궁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육성과 새로운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 비전 인식, 3D 프린팅 등 최첨단 R&D 기술을 활용한 훈련 장비와 기법으로 경기력을 더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노력할 것입니다. 선수와 관계자들의 격려와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이자 외교관이자 대사들입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차 그룹은 대한양궁협회 회장사로서 대한양궁협회의 미래 혁신을 지원하고 파리 올림픽을 비롯해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아름입니다.